꼬맹이. 꼬맹이 인터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많이 컸습니다. 꼬맹이. 어휴, 그래도 튼튼해졌네. 많이 크긴 했습니다. 아유. 작년 한 해 또 이정현 선수 또 천둥과 지옥 왔다 갔다 했죠? 예, 맞습니다. 이제 UFC라는 무대를 도전하기 위해서 대표님이 이제 허락을 해주셨는데. 그게 좀 더 해서 가라니까. 네, 제가 약간 좀. 고집 부리다가 조금 아직은 좀 부족했어가지고 시합을 져서 약간 좀 지옥을 한번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시합 이후로 더 강해져서 이번 12월 달에 또 이기고 이번 연도에 또 대표님과 상의를 저희가 큰 매치가 저에게 다가올 예정입니다. 지는 것도 많이 훈련이 되죠? 지는 거는 너무 오랜만에 적어가지고 아마추어까지 하면 한 18연승 했을 겁니다. 올해 이제 라이징에서 제가 보내보고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겨야죠. 또 지면 지는 게 또 뭐야. 아까 양지훈 선수가 플라이급 내려와서 너 한번 혼내준다 그랬는데 작년에 갔다 와서 거기서도 저 맞고 와서 어깨 으쓱거리고 있는데 솔직히 플라이급까지 내려갈 의향이 있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훈이 형. 지훈이 형 팬덤인데 왜. 아니 심심하답니다. 한번 내려와서 고량모래 좀 고쳐놓겠다 그러는데 펜타운에서 플라이크 선수 펜타운에 올라와서 시합을 하나 봤는데 너무 이기는 게임을 해. 재미가 없어. 저는 적어도 시합을 하면서 재미없는 경기를 한 적이 없어. 그 다음에 네. 지용이가 그 시합 때문에 뭘 하도 이기고 욕도 먹어서 그 다음날 박재성 선수를 7초로 아웃시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아무튼 재성이 형 벤더급이고 이제 플라이급 선수한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플라이급도 대한민국 넘버원 아니겠습니까? 잡아놓고 니킥! 다시 니킥! 오! 헤드킥! 지용이 형이 뭐 내려오면 사실 내려오면 지용이 형이 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. 감량을 많이 하면 턱이 깎이고 턱이 깎여요. 매출이 깎인다고. 지웅이 형 근데 KO 당한 적 있나? 없습니다. 본인도 내려오시면 생애 첫 KO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자 양지용 선수 우리 양지용 선수 옆에 담고 있지 있습니다. 양지용 선수 저기 KO 당해본 적 있습니까? 서브미션은 있는데 KO는 없답니다. 저도 없습니다. KO. 아니 근데 밴더컵은 잘하시는데 왜 플라이급? 아 너가 까부는 거 싫대 보기 싫대. 그럼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밴더컵. 하지 마십시오. 밴더컵은 지금 핑계라도 될 수 있으니까. 얘는 조금 영악합니다. 지금 박시원 이 양지영 다 정직하고 고든 그게 있는데 제가 토너먼트 바로 들어간다 한들 실력이 없으면 우승을 못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16강 개념으로 4, 5월 첫 대회 때 그냥 하고 싶어요. 저도 일본에서 지고 오면 안 나가겠습니다. 아 물론 정현이도 고든 게 있는데 약간 정현이 뭐랄까 사회에 저는 근데 경험이 좀 많다? 말씀드릴 수 있는 나는 마이티모 황인수, 김태인, 플라이급 다 오면 제가 다 이깁니다. 플라이급으로만 내려오십시오. 누구든 상관없어. 김수철 플라이급 내려오십시오. 야, 저는 압삭합니다. 어떻게 마이티모 보고 내려오라. 아니 마이티모 플라이급 내려오고 이길 수 있습니다. 야 그런 놀리면 씨 야, 나도 다 이겨. 야, 그런 최영만 내려오라 그래. 최영만 최고로 내려오라 나도 이겨. 정말 똑똑합니다. 정현이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. 똑똑합니다. 나쁜 표현으로 좀 얍삽합니다. 자기가랑 확실해가지고 하여튼 뭐 저는 요즘에 우리 정현이도 있고 양지용 뭐 박시원 황인수 뭐 김태희 다 이제 물갈이가 됐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똥물도 다 빠졌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권하솔 이런 친구들 다 빠졌지 않습니까? 그쵸. 하솔이 형 이제 드디어 우리 정현이 박시원의 시대들 아니겠어요? 양지용의 시대들 그죠? 그쵸. 똥차 하나가 안 빠지네요. 누굴까요? 김수철이 안 빠지네요. 똥차 하나가 앞에서. 아, 수철이 형은 운동을 금요일만 같이 하는데 수철이 형이랑 이게 뭐 분기가 바뀔수록 다른 스타일 더 강해져요. 약간 다른 이제 좀 적응된다 하면 다른 거 가져오고 적응된다 하면 다른 거 가져오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. 이거 스승님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에게 한 겁니까? 아니, 윤준이 형 있습니다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윤준이도 내가 스승이야. 근데 왜 그러냐 싶고 무관지를 시켜. 기초면 가르쳤으면 됐지 뭐 또 기초까지 가르쳐야 돼. 제 올해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. 대표님 이랑 킥복싱 놀러 한번
플라이급에서. 네, 대표님 뺨 잘하죠. 제가 뺨 안 잡히거든요. 플라이급이요? 네? 플라이급으로? 아, 대표님 제가 특별히 벤턴급까지 해드리겠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그냥 정현이랑 이기는 걸 하시겠습니다. 아, 농담이고 대표님의 이런 뺨클림치는 킥이나 이런 거는 이길 수 없어요. 아니, 저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3분 3라운드 자리에서 비공개로 도전 한번 하겠습니다. 비공개요? 어. 근데 약속 정화해보는 꼭 깨주십시오. 아니 당연합니다. 팀에 보드 안 계시잖아. 아, 저는 이렇게 네. 끊어 찰 수 있다. 아, 이런 생각을. 왜 그럽니까 진짜 가볍게 하는 걸. 나이 든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똑같은 기준에서 하려고 합니다. 저는 그리고 이런 시계, 귀걸이, 목걸이 이런 게 다 향제도 없습니다. 이런 악세사리 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. 근데 대표님 제가 어제 오늘을 좀 옷을 좀 이렇게 약간 좀 고소하게 입으신 것 같은데 어제는 다 명품이시던데. 그거 다 제자들 사주는 겁니다. 저도 어제 와인 드렸습니다. 와인, 아 와인 사가지고 어쨌든 뭐 소고기도 한번 사왔습니다. 돈을 많이 벌면 명품 사주십시오.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대표님. 내가 정현이를 진짜 이뻐하는 건 알고 계시죠? 예, 네, 맞습니다. 네. 그 의심하고 사회에 물론 많은 놈들을 의심할 필요는 있지만 네.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. 아 의심 안 할까? 그냥 이게 일명 일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. 한번 튕겨줘야 되는데. 네, 원래 그러지도 마시라고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니요.